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독서모임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러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독서모임 막 하자 했을 때. 저희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1시간 정도는 조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서 책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분씩 선발을 해서 전체 발표를 합니다. 그건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한 분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선발되신 분이 책 내용을 전부 갈무리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책 내용을 또 강의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이 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조별 토론은 인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책을 다 읽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쵸.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인원은 5명에서 6명이 가장 적당해요. 만약에 이 인원이 많아지면요. 아까 1시간 정도 토론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 토론 시간이 부족해지세요. 예를 그쵸. 들어서 10명이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1시간 한 번에 한 명 6분씩이면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원이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인원은 모임이 적어도 15명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15명. 5명씩 해서 3개 조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조에서 한 분씩 나오면은 전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의 30분 정도 시간이 그래서 걸려요. 10분씩만 얘기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 하고, 또 원포인트 레슨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물론 처음에는 제가 거의 2년 가량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책 선정할 때도 내가 하기 쉬운 것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어려운 것도 뭐 어차피 내가 안할 건데, 물론 아주 어려운 것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제가 또 하기도 합니다, 인원이 적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15명 정도 그 전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입니다. 그래 그게 돼야지 이 제가 생각하는 이 구상하는 이 독서 모임이 잘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이 15명이 안 되고 12명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더 밑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8명, 9명, 심지어 7명 이렇게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7명이라고 해봐요. 7명이면 이거 두 개조로 나누기도 지금 애매하고요. 한 개조로 하자니 그쵸. 이것도 너무 좀 중구난방이고, 또 그럼 전체 토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인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 15명까지 늘릴까? 그러니까 총 회원수가 아니고요, 참석 참석 회원수입니다. 회원수. 그러니까 총 회원수는 25명에서 30명은 돼야지 참석 회원수가 15명은 돼요. 그쵸. 다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인원을 어떻게 늘릴까? 그래서 이제 저자 특강을 했어요. 그때 특강하니까 25명이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이 됐다. 딱 특강할 때뿐이에요. 아, 특강할 때는 나는 책안 읽어도 되잖아요. 아무 노력을 하지 그쵸. 않고 쉽게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은 뭐지? 책이 어려웠나? 그럼 이제 책을 조금 쉬운 걸 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적어요. 책이 너무 쉬워서 시시했나? 그래서 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6개월치를 한꺼번에 이제 책을 선정을 아, 먼저 해요. 제안하는구나. 예, 책을 선정해야지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할 사람 미리 정해놓고 하는데, 그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쵸.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느 수준일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책 선정할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기껏해야 그 다음 책 정도? 이 정도까지만 정해져 있지, 책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고, 어떻게 하면 인원을 늘릴까? 한 2년간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15명이 최소 참석 인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요?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 독서모임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이제 처음에 그 목에게 잔댔을 때 지금 뭐 독서모임은 사실 목액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목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책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그 독서 모임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밖에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경험을 쭉 해오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그 독서 모임 목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규모가 되니까 네네. 사실 소문이 나고 그쵸, 그래서 그쵸. 브랜드가 된 거죠. 그 걱정은 안 네네. 해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 다 네네. 나머지 얘기하면 네네. 그 도서 선정. 도서 책이 뭐냐? 예, 책이 네. 자기 입맛에 맞냐 안 맞냐 네. 그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계절적인 네. 요소예요. 아, 계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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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는 많이 와요. 아, 네. 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아, 올해 한번 책 읽어보자 네,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네. 이제 이게 2월 3월 되면서 네. 이제 꽃 피고 네. 아, 요 계절이 그쵸, 지금 그쵸. 굉장히 힘든 네. 계절이에요. 아. 그리고 네. 여름에 또 놀러 가는 계절. 네. 아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네. 그건 출판계에서 만든 말이고요. 그쵸, 그쵸. 가을도 어려워요. 네. 여기저기 단풍 구경하시느라고 그러면 이제 찬바람 돌면서부터 다시 네. 사람들이 와요. 아, 네. 그러니까 독서 모임의 경쟁자는 약간 레저 활동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책 선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스트셀러면은 그럼 뭐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죠. 다른 것보다는 훨씬 관심이 비하나? 많은데. 네네. 한두 번 하고 할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모임의 그 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방향성에 맞게 네. 조금 폭넓은 사고를 하면서도 네. 뭔가 실용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좀 양수 겸장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뭐 독서 모임을 이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독서 모임 하세요 하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거절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네네. 자녀들이 독서한다고 그러면은 싫어할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왜 자녀들이 독서한다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거는 독서는 네.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네. 아, 독서 모임 오세요 라고 하면 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건 생각뿐이고 네. 독서가 그분들의 그 삶에서 네. 몇 번째에 있냐 이거죠. 그분들의 그 생업이 있고 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독서란 게 한 20번째 밑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순위를 끌어올려야지만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독서 모임에 나오는데 그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네. 그냥 독서는 좋은 거니까 네. 저절로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런데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냐면 네. 저희가 아침에 하잖아요. 네. 아침 7시에 하는데 어휴,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7시에 나오려면 6시에 그쵸. 집에서 나와야 네, 되는데 그쵸.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녁에 그럼 저녁에 하면 올까?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에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저녁엔 더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네. 낮에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 또 약속 생기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쵸, 그 약속을 네.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이 늦게 오거나 뭐 그러면 고객하고 약속 잡아버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낮에 뭘 이렇게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럼 저녁 때까지 그 에너지를 남겼다가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녁 모임은 네다섯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녁 모임은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지역 모임도 네. 저녁에 한번 오겠다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지역 모임에서 네, 네. 다 잘라버렸어요. 이미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필요 없어. 무조건 네. 아침. 그래서 네. 부천 독서 지향은 네. 일요일 아침 7시는 네. 너무 빠르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네오비 독서 지향을 토요일 날 하니까 같은 날 중복되면 안 돼서 네. 일요일 날 하는데 7시 15분에 해요. 근데 7시 15분도 상당히 빠른 시간이죠. 빠른 시간이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또 적응하시는 분들만 나오니까요. 야, 근데 그렇게 이른 시간에 정말 그것도 주말에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그 독서 모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아, 그 독서 모임을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하나 해도 하나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지금 3개인가요, 3개? 네오비가 서울, 부천. 아, 네오비는 네. 한 개의 모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네네. 왜냐면 지역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지역 리더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또 이제 온라인 모임이 또 있고요. 네, 그렇죠. 온라인 모임에는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 모임도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게 한 개의 모임이자 실제로는 한 대여섯 개의 모임을 네. 연합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이네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이제 그거 이제 네오비 독서지향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천 독서지향 네.
이제 부천 독서장은 이제 올해 넘겨줬고요. 네. 뭐 그렇게 그 여러 개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그게요. 네.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전에 제가 네. 독서를 하면서 네. 제 스스로 자신이 변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회원들이 변하는 모습.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힘든 줄은 몰랐어요. 아.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제가 토요일 날 하면은 그 다음 날이 일요일 날이잖아요. 네. 부천 독서 지향 네. 모임을 해요. 네. 이거를 이 격주로 했더니 나는 쉬는 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제가 토요일 날 쉬질 않잖아요. 네. 저희는 일요일만 쉬는 직업이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쉬는 날이 없으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몰아버리자.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인가는 이제 몰아서 같은 주에 다 해요. 토요일 날 네. 하고 일요일 날 해요. 그쵸.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임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 또 7시 15분에 모임하고 두 개 모임을 해요. 그러면은 네. 일요일 날은 좀 넋이 나가요. 네. 왜냐면 에너지를 그쵸, 연달아서 쓰니까. 네, 그쵸. 그래서 올해는 부천 독서 지향을 네. 처음에는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일부러 안 나갔어요. 왜냐면 부회장한테 회장으로 올렸는데 네. 제가 그 4년 동안 운영했던 회장이 네. 있으면 네. 굉장히 본인이 끌어나가는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내가 좀 빠져줘야겠다. 물론 그만큼 제가 믿음이 있었고요. 네, 그쵸, 예. 네, 그분한테 그래서 네. 회장님 맡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빠졌는데 네. 이제 자꾸 이제 뭐가 생기더라고요. 핑계거리가 뭐 코로나 걸려서 아프기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뭐 바쁜 일도 생기고 아니 누가요? 아 저요. 아 네, 네 작가님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올해는 부천 독서 지향 모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야 내가 4년 동안 그쵸 두 개 모임을 동시에 어떻게 했을까? 아 그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던 거지? 아 책임감, 열정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제가 부천에 독서 모임이라는 그 씨앗을 뿌린다는 네. 그 사명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 그래서 아 역시 이 사람은 네. 이 에너지라는 거는 무한한데 그거를 누가 끌어내느냐 하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가님의 독서 모임이었던 거죠. 네네. 그 에너지가. 네네. 그 이제 독서 모임 하면 이제 책을 이제 누가 선정하느냐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그 구성원들의 뭐 투표를 받아가지고 네.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독서 모임 운영자가 이제 이걸로 합시다. 정한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책을 선정하시나요? 제가 이제 독서를 배운 곳이 양재나비 독서 모임이었고요. 네. 이제 네. 거기는 이제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모임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18년 뭐 네. 이 정도 된 모임인데 네. 네. 거기는 1년에 25권, 24권 네. 그 정도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격주로 자유독서이기 때문에 네. 격주로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권 정도 선정을 하고 네. 근데 거기 독서 목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그 책이 절판된 책들도 네. 있고 네.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 독서 목록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성인들 상대로 대상을 하는 독서 모임이고 그쵸, 그쵸. 양재나비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학생들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빼고 네. 우리 성인들한테 맞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마케팅이나 네. 뭐 영업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네. 약간 다르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 3년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모임이 점점 커지고 네. 이제 사람들의 욕구도 좀 다양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받았어요. 추천 도서를. 네. 추천 도서를 받았는데 네. 추천을 받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그분은 그래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쵸. 이거를 안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미안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아, 참 그 거절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네. 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선정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선정할 절차를 거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입금이 조금 더 강하게 그쵸, 예.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한번 끌려가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됐어요. 왜요? 왜? 왜냐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서 이게 책이 그리고 본인들이 읽지를 않았어요. 읽지를 않고 추천을 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아, 읽어보고 좋은 책을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래서 한번 제가 당하고 나서 꼭 읽어본 책만 추천하세요. 읽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이제 당부를 하고 이제 그 앞 이제 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왜 추천했는지 추천 이유를 분명히 적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추천을 받긴 받지만 결국은 뭐 리더인 제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면서 정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작가님이 직접 그러니까 리더가 직접 정해주는 게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이제 제가 뭐 책에서 봤는데 그 네오비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데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경제 일반이나 그다음에 뭐 영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하지만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예를 들면 뭐 특약자를 어떻게 쓸 건가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업이기 때문에 그걸 할 문제지 이걸 독서 모임에서까지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추천 도서해서 그냥 목록만 줘버리지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공인중개사의 모임이니까 부동산 책만 한다든지 그럼 자신의 뭔가 그 영업에 도움이 되는 책들만 위주로 했을 거란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깨신 거예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좀 더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도서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던 거죠. 그 독서 모임을 직접 운영해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시행착오 같은 것들 혹시 있을까요? 모임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 모임이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디테일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 모임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저는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제가 책임감을 갖고 그냥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라는 그 생각.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왔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본격적 독서법이 굉장히 좋은데 본격적 독서법을 하지 않고 이 정상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 독서법을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시간 정도 이제 조별 토론할 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본격적 독서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이제 책 여백에 꼭 적으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걸 잘 못 읽혀서 그런가?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드려야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리더였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독서라는 게 순위 저 밑에 있는데 순위에 끌어올리는 거는 방법이 아니었고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럼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될 거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원이 늘지 못했던 왜냐하면 독서를 하고 본인들이 모임에 나와서 뭔가 얻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얻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라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만나는 모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 문제. 그러니까 참여자들끼리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뭐 회비를 거두니까 돈 문제 이런 문제는 없으셨어요? 돈 문제 있습니다. 회비의 투명성을 막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회원들이 좀 민감하세요. 시장에서도 콩나물 가격 100원도 깎으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직접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뒤로 돌아서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공개를 해요.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회비 사용 내역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뭐 회비를 제가 갖고 있진 않으니까요. 총무한테 다 맡겨놓고 총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시는군요. 일종의
집행도 총무가 다 해요. 저한테, 네. 총무가 저한테 네. 회장님 이렇게 할게요. 네네 하세요. 아, 저는 그렇게 하지. 네. 예, 제가 아. 그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나요? 처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착오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아니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네. 내가 나 욕심 안 내고 내가 이렇게 그쵸. 희생과 봉사하고 있는데 예. 아 그런데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아. 네, 그걸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